안녕하세요.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지금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9만전자 회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될 시기 아닙니다. 네이버도 아니고요. 삼성전자 뭐 5만원 초반이잖아요. 2만원 더 빠지면 그때 사면 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지금 주가가 2150쯤 되는데 올 연말에 1900이 무너지고 내년에 한 1400, 1500점까지 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네이버를 지금 사라고요? 그냥 개미들 호구로 생각하고 병신 취급하는 거죠. 절대로 지금 살 시기 아닙니다. 뭐 채슬리 투자 자문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죠. 삼성전자 물타기가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뭐가 현명합니까? 물타기는 현명한 모습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나중에 9만원, 10만원까지 간답니다. 연말부터 바닥 찍고 반등해서 2, 3년 안에 고점 회복할 거라고 본답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웃긴 소리. 동학개미의 스승, 갓세익,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투자계 스타 전문가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전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뭡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같은 거 개미들,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이들, 호구로 보고 계속 걔들 끝까지 꼬드기는 거예요. 막판까지. 야, 이제 끝까지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오면 이제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무리해가지고 돈을 넣어봐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빚내가지고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타기 하라고. 평당가 8만원인데, 야, 좀더 늘어가면, 좀더돈 넣으면, 뭐 6만원 중반, 뭐 7만원까지 물타기 해가지고 가격 낮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 네이버는 명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무슨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명품이 될수 있습니까? 희소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 명품은 희소성이 있는 걸 명품이라고 하죠. 너도 나도 다 사면 그게 무슨 명품입니까? 그냥 일반 품목이죠. 지금 뭐 대폭 세일하고 있다고요? 뭘 대폭 세일해요? 제대로 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작년 1월달에 96,000원인 게 지금 53,000원이다. 작년 1월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되게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 비교하는 시점 자체를 그냥 그렇게 갖다 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면 또 다르다라는 거죠. 주가가 계속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온 증권사에서 다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간다고요? 그냥 말장난인 거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더 오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연말부터 반등한다고요? 낸 하반기부터 본격 상승한다고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연말에서 내년 초부터 다시 반등 시작한다라는데 어처구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내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올려요. 2023년 말까지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24년에도 안 내려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23년, 24년 올라갈 호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23년, 24년 안 올라가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 뭐 25년 이후부터 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25년까지는 어렵다. 26년부터 조금 나아질 기미를 볼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쉽게 확확 바로바로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혹독한 경기 침체가 한달 왔다, 한 3개월, 6개월 왔다가 바로 반등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주가는 많이 어려울 거다. 뭐, 8만원, 6만원대로 매입 단가를 낮췄다라는 건 좋은 거다. 뭐, 그래서 지금은 견뎌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파시라. 다 파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한 주라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시가 배당률이 2.7%다. 우선주 기준으로 하면 뭐한3% 되겠죠. 근데 뭐 특판 예금 3, 4% 들어가서 이자 수익 기대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누가요? 누가 장담합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내후년이면 24년쯤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수 없는 얘기죠. 2년 안에 9만전자 회복한다. 믿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대체 불가능한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참 사실 잘 모를 얘기인 거죠. 모를 얘기입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되게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알수 없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개미들이 다 샀죠. 오르기 힘듭니다. 오르기. 잘 봐야 될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은 그나마 개인이, 개미들이 사서 버티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 너무 심하죠.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저렇게 무리하게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쉽사리 오를까? 오르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 한때 어느 가들은 팔아댔죠. 그때 개미들이 미친 듯이 샀단 말이에요. 어느 가들이 팔때 개미들도 팔아야 되는데 개미들은 반대 행동들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팔때 개미들은 사죠. 개미들이 팔면 기관과 외인이 또 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개미들이 우매한 대중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절대로 살 시기가 아니다. 다 팔고 아무것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연말까지 최소 15% 이상, 10%에서 15% 더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2150이잖아요. 1900까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만 2500 정도? 뭐한 3000, 아, 300 정도? 300 이상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만 2, 3%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현실로 바라보고 좀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삼성전자, 지금 살 시기다. 8만은 회복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언제다? 최소 2년 뒤에 고려해야 될 이야기임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삼성전자 네이버는 최소 2년 이후에 살지 말지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